그리고 누구한테 대리만족. 남들이 잘하고 내가 퍼져갖고 잘 먹고 그게 대리만족. 그거로. 그러나 내 자식들 내가 포. 어느 때는 이렇게 자제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만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2024년 하반기 우리 양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하반기 양띠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양띠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떤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아이고, 양띠분들은 모성애가 강하다. 여자분들 오로지 그냥 자식뿐이 몰라.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 특히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 스스로가 상처를 입었다가 내가 풀고 내색을 안 하지. 양띠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어떤 적이도 내색을 안 하고 새키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병이 생겨.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할 말은 딱딱하고 뱉고 뱉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어. 네가 잘했다. 어쩌다. 말을 해야지 되는데 잘했대든 못했든 말하라고 나 혼자서 끙끙대는 거야. 그러면은 화가 안으로 들어가겠지. 양띠분들이 굉장히 온순해요. 온순하면서도 생활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내 거는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거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베풀증에 하나씩 무한정 갔다가 이 오지랖 넓게 대핀단 말이야. 다 퍼주는구나. 또. 다 퍼져.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구한테 대리만족. 남들이 잘하고 내가 퍼져갖고 잘 먹고 그게 대리만족. 그거로. 그러나 내 자식들 내가 포. 어느 때는 이렇게 자제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관섭을 하니까. 관섭이 아니거든. 내가 막 다 해서 해줘야지만 직성이 풀린 거야. 이분들은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냥 지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 퍼주는 경우도 많아요? 충성이죠. 아, 근데 이게 다 퍼주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 진짜요? 욕. 아... 그 중에 그냥 그렇잖아. 사람은 뭐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날린다 그러잖아. 그 이름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적에나 그래도 그 양반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저기는 듣지. 근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양띠분들이 진짜 그냥 희한하게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양띠분들은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한테 죽어도 이렇게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많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았겠네요. 많죠. 그러나 상처를 받았어도 나 혼자 소화를 시켜. 나 혼자서 소가 대세김 하듯이 나 혼자서 저기를 하고 근데 성격도 어느 때는 확 하고 나다가도 그냥 내 제풀에 끊어지고 아유 뭐 인생 뭐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띠분들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양띠분들 선생님 하반기 선생님 좋은 특징 하나 뽑아주셨는데 하반기 양띠분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금전의 운이라 그러잖아요. 네. 금전에 막혔던 운이 금전에 운이 갖다 서서히 풀리는 해년이요. 근데 건강은 항상 조심하고 넘어가라. 특히 양띠분들이 이제 건강이 좀 이렇게 썩 올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하고 특히 이제 아우스 가지신 분들 그러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해년이고 건강은 좀 안 좋지만 건강을 잘 유지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여지껏 양띠분들 참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하시고 금전이며 몸이며 자손이며 하다못해 그냥 책임을 지고 내 형제간이고 뭐고 오지랑 넓게 막 이러잖아. 이제 그런 걸 좀 마음에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 혼자서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에서 좀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지금 그러고 살면은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을 신경 쓰지 말고 나도 나를 이제 지나간 일을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보면서 나를 위해서 좀 사시면 어떻겠나.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 맞습니다. 말은. 네. 너무 어머니들, 아버지들, 양띠분들, 나이 같다 그래도 60 넘으신 분들, 60, 뭐 70, 80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남은 인생이 양띠분들, 나이 잡수신 분들, 뭐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지껏 애쓰시고 그랬으니까 자제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성인들이 돼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본인들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이제 무조건 이제 건강이라 그랬습니다. 건강이고 주변에서 형제들이고 나를 떠났던 사람도 나를 돌보러 오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올해는 운세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때 많이 애쓰셨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나도 양띠야. 아 진짜요 선생님. 아이고 나도 양띠야. 선생님도 아 나도 우리 식구를 다 분양했어. 그래도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래도 이 마음은 좋잖아. 편하고 맞습니다. 응. 그래서 빈토리지 또 좋은 일들 좀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예, 양띠분들 힘내시고요. 더더욱더 승승장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이 기관에 뭐 교수분들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네. 여러 기관에 계시는 분들 올해는 활기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말년 하반기 우은 같다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